오늘 힘들지 않았어? 힘들긴. 집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불편했을 거야. 현수 씨 집이고 현수 씨 가족이야.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. 그래. 애써줘서 고맙다. 근데 고모님 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걸까? 아닐 거야. 너무 신경 쓰지 마. 오늘 우리 집에서 첫날 밤이네. 아니, 왜 그래? 아니, 왜? 가만히 있어봐. 아, 하지 마. 언니! 어. 그래, 지수야. 그래? 아니, 그게. 아니, 그게 내일 히로시랑 오빠네 사무실 간다고 전화하려고. 어, 그래. 알았어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내일부터는 여 이렇게 이제 아침 문안 인사 안 해도 돼. 응? 그래, 그렇게 해. 뭐 모두들 출근 준비하느라고 바쁠 테니까. 한복도 안 입어도 돼. 예. 세연이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아이고, 아 세기가 혼자서 이걸 다 준비한 거야? 아니요, 전 반만 했어요. 반찬하고 국은 형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. 아 그래? 아 그네가 신경을 아주 많이 써주는구나. 걔가 아주 살림솜씨가 야무져요. 아, 저기 오늘 저녁에 처갓집에서 혼수를 보내신대요. 혼수라니? 어른들도 계신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좀 걸리셨나 봐요. 아니 우리 쪽에서 예단을 보낸 것도 아닌데 아이고 뭐 번거롭게 또 혼수를 보내신데. 간단하게 기부만 하신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. 저기 애미야, 여기 딸 가진 어른들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성의껏 받자꾸나. 받고 우리도 정성껏 성의 표현하고. 아니 결혼식 다 끝났는데 뭘 번거롭게. 이따도 끝나고 저녁에 큰 누나네 집에 갈게요. 잘 알 수 있겠어? 그럼요. 걱정 마세요. 궁금하다. 언니 방 어떻게 꾸며놨는지. 혼수 보내지 말라고 할까? 할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시잖아. 너무 신경 쓰지 마. 너랑 같이 자고 출근하고 정말 꿈꾸는 것 같다. 나도 그래. 저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던가. 자기 이따 일 끝나고 아버님 댁으로 와. 자기도 사위 노릇 잘하고 나도 큰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지. 고모님 안 오시니까 동서가 살림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녁 내가 맡아 살려고. 알았어. 집으로 갈게. 어우 이럴 때 엄마가 계시니까 진짜 좋다. 은지하고 현이 맡겨놓고 마음껏 시댁 종류 볼 수도 있고.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돼. 나는 괜찮으니까.
저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요, 갔다 와. 사장님이 적극 지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번 다큐일도 히로 씨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삼아서 잘 진행해보도록 해봐. 네, 감사합니다. 방송 반응이 좋으면은 히로 씨나 유팀장은 물론이고 유 감독이나 수인이한테도 좋은 거니까 일석이조네.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호흡도 잘 맞을 테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랄게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나저나 어때 유팀장? 다들 함께 사니까 재밌겠어. 선영 씨네가 좀 쓸쓸하겠네. 다들 그 집으로 가버려서 말이야. 이런 말 주제넘는 건 알지만 유 팀장이 가끔 선영 씨한테 안부 전화라도 좀 하고 그래. 저기 수인아, 이따가 저녁 때 수미랑 저 보낼게. 예단이며 예물 같은 거 다 안 하셨는데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걱정돼. 네가 잘 말씀드려줘. 그래, 잘 지내. 언니 분가해서 살면 엄마도 가보고 좋았을 텐데. 매형이 언제 놀러라고 했잖아. 한번 가보면 되지. 걱정하지 마, 엄마. 우리가 잘 갔다 올게. 아, 처제랑 처남이 온대? 아무래도 일찍 들어가서 저녁 준비해야 될 것 같아. 형님 모르시고 계실 텐데. 그래, 그게 좋겠다. 고모님 안 오셔서 형님 많이 힘드실 거야. 현수 씨, 난 되도록 집에서 일하면서 살림 거두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어? 그럼. 난 괜찮은데 고모님이 좀 걱정돼. 오랫동안 해오셨던 일이라. 지수 씨 올 때 안 됐나? 출발한다고 문자 왔어. 어떻게 결정 내렸을까 모르겠네. 안 돼도 너무 실망하거나 부담 주지 말자. 히로 씨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지수 말대로 히로 씨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. 그래. 오빠! 지수야. 안녕하세요. 좀 늦었나? 이사님께 보고하고 오느라고. 아니, 일단 앉자.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할게요.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 주셨어요. 그래, 고맙다. 저기 근데 기획안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죠? 아, 당연하죠. 기획안 보고 컨셉이 안 맞거나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도록 해요.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죄송해요. 아니, 누가 내 동생 아니랄까봐 일할 땐 까다롭구나. 누가 아니래? 전 그냥 제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죠. 예, 다큐니까 리얼할수록 좋은데 히로 씨 사는 공간이라든가 사생활이 많이 노출될 거예요. 수시로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. 괜찮겠어요? 물론이에요. 그럼 미팅이 있어서 우리 먼저 일어날게. 저기 지수 씨, 저녁에 수미랑 주호가 집에 올 거예요. 우리 집에요? 아침에 얘기한 혼수 때문에 처제랑 처남이 가지고 올 모양이야. 그래? 그럼 미팅 끝나고 일찍 들어갈게. 현수 씨, 나도 그럼 들어가 볼게. 저녁에 기획안 같이 상의해. 그래. 그럼 오빠 수고해. 들어가. 오케이.